안녕하세요. 외국어 공부하는 아저씨, 외저씨입니다. 오늘 중국어 공부 두 번째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플레이어 실행시켰고요. 컴퓨터 보면서 할게요. 저번에 깐 중국어 앱을 실행시켜서, 예, 아까 녹화하다가 조금 잘못 말한 게 있어가지고, 예,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요거죠. 딱 봐도. 你好，你好，你好. 네. 아빠는 딱 봐도 요 분이 아빠죠. 빠바 해야겠죠? 빠바. 爸爸，빠바. 네. 你好。你好. 이제 발음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 또는 이제 자료, 음성 자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발음이 똑바르고 또 이제 천천히 가죠, 되게. 네, 이제 이 앱에서는 이렇게 현지인 분들의 발음을 직접 들려주네, 이제. 그쵸? 여기서 다시 재생해 보면 你好. 이제 아까는 이제 니 하오 이런 식으로 읽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거 보면은 你好. 니 하오, 니 하오 이런 식이죠, 거의. 你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도 그 테이프 음성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이렇게 자기가 입을 편하게 두고 말해보는 그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입을 편하게, 니하오 이런 식으로 목도 편하게 두고 입도 편하게 두고 니하오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한번 爸爸. 빠바, 지금도 이제 빠바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마 빠바 거의 이런 식일 거예요. 그냥 빠바 이런 식으로. 자, 계속 你好, 爸爸. 니하오 빠바, 니하오 빠바 이런 식이겠죠? 안녕하세요, 아빠. 니하오 빠바. 자, 이거 你好. 따라하기. 니하오. 네. 고 아들. 아들, 여기 아들이죠. 자, 이거 읽어보면 얼찌인가요? 儿子, 알찌. 약간 이게 으어잖아요. 이게 으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알, 여기 찌가 아니고 쯔 하고 지나가네. 알찌. 자, 아들 방금 했죠? 알찌. 이제 아빠가 아빠. 儿子. 알찌. 알찌. 여기는 성조가 없으니까 짧게 딱 끊어버려야 돼요. 알지? 요거에서 네. 계속. 자, 또 만나요. 이거 다시, 이게 다시 제자죠. 이게 아마 모르겠어요. 하여튼 짜이지엔. 짜이지엔 이거겠죠? 再见. 짜이지엔. 높은 데서 쭉 떨어뜨려줘야 돼요. 짜이지엔. 네. 계속 再见. 네, 짜이지엔 하죠. 또 만나요. 아빠는 이제 빠바. 안녕하세요는 니하오 빠바, 니하오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짚고 가세요. 한 번씩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이런 지문이 나와도 한 번씩 짚고 가세요. 그냥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치자면은 처음에는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 칼을 휘두르는 횟수, 이 칼을 휘두르는 횟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숙련도로 바뀌죠. 숙련도로 바뀔수록 어때요? 목을 잘 잡게 되죠. 그러니까는 강제적으로 숙련도를 만드세요, 직접. 이런 거 보면서 지나치지 말고
이거 빠바고 니하고 이런 식으로 짚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확인. 再见. 짜이지엔. 예. 아빠의 번역. 아빠는 빠바죠.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아들. 알지. 그리고 이거 짜이지엔. 다시 만나요. 네, 이제 아빠니까 아빠. 爸爸. 빠바. 자, 또 만나요, 아들. 짜이지엔, 얼츠. 이거겠죠? 짜이지엔, 얼츠. 이거죠? 그리고, 짜이지엔, 빠바. 이거는 이제, 다시 만나요, 아빠. 니하오, 얼츠. 이거는 이제, 안녕, 아들. 그쵸? 니하오, 빠바. 이거는, 안녕, 아빠. 이거죠? 아, 확인. 再见, 儿子. 아, 읽고 있는데 제가. 건방지게 넘겨버렸네요. 계속.